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. 글이 좀 산만해도 이해 부탁드려요.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정신이 없거든요. 저는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. 남동생은 결혼 3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. 자잘한 거 다 넘기고 본론만 말하자면 올케가 저희 엄마가 쳐다보는 게 싫어서 안 보겠다고 합니다. 저희 엄마는 눈이 많이 안 좋으세요. 원래도 눈에 문제가 있으셨고 노안까지 겹쳐서 사람 얼굴을 볼 때 인상을 쓰곤 하십니다. 본인도 그걸 의식해서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하시지만 집중해서 대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상을 쓰게 되죠. 올케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왕래를 줄이겠다 합니다. 엄마가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는 별로 자주 안 보고 싶다네요. 그것도 전화로요.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엔 서로 불편하니 전화로 말했다네요. 저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.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매달 시댁에 오는 줄 아시겠지만 사실 올케랑 우리는 1년에 명절과 부모님 생신 때 딱 4번 얼굴을 봅니다. 제사도 없고 설날에나 하루 자고 가고 추석에는 점심즈음 와서 저녁에 갑니다. 부모님 생신 외식 아니면 제가 음식을 준비하죠. 그 외에 본 건 우리 아이 돌잔치와 올케 여동생 결혼식 때 한 번 정도였어요. 오히려 우리 집이 배려를 했으면 했지 애초에 그렇게 많이 보는 사이도 아닙니다. 엄마의 눈 문제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. 남동생이 결혼 전에 미리 이야기했고 상견례 때도 사돈댁에 양해를 구했어요.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불편해서 안 오겠다는 올케의 말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. 사실 전 올케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. 부모님 두 분 다 이미 제가 모시고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실 거니까요. 하지만 정말 열받는 건 올케가 엄마의 컴플렉스를 운운하며 본인이 연을 끊는 걸 어머니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.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시댁 보기 싫다고 했으면 이 정도로 화나진 않았을 거예요.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엄마를 탓하는 게 정말 치가 떨립니다. 저랑 통화하는 거 엄마가 듣고 본인 눈 때문에 올케 불편하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자책하는 거 보니까 진짜 눈 돌아가더라고요. 엄마는 결혼 후에도 올케에게 최대한 예의를 차리셨고 본인 인상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불편해할까봐 항상 배려하셨어요. 차라리 엄마가 구박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. 그래서 저는 너무 열받아서 어디 시어른을 까내리냐, 잘해주니까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, 가정교육 그따위로 받았냐며 쏴붙이고 전화 끊었습니다. 몇 번 전화 오더니 문자로 자기 부모 들먹였다고 사과하라느니 시댁 없는 형님은 이해 못하느니 어쩌니 본인이 옳다고 다다다 보내더라고요. 그냥 익십했는데 전화 받아서 더 퍼부어줄 걸 후회하고 있어요. 남동생이 이런 일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있던 게 더 화가 나고요. 둘을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까요? 조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